보여주거든요. 진짜 단어가 뭐뭐 있는지 그거랑 그다음에 들려주면 그거를 또 찾는 게 있어요. 듣고 나서 이게 진짜 단어인지 아닌지 보는 거. 그래서 이거는 본 걸로는 보면 볼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이 AI 시스템이 돌려가지고 더 어려운 문제를 내더라고요. So I just bought the test. 그냥 이름이랑 긴지 아닌지 영어로 얇게 되게 많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하이. 제가 이제 듀오링고라는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언제 볼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바짝 공부하고 이번 주말에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Day 1인데 So 토플은 봐봤는데 듀오링고는 처음 보고 듀오링고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같이 나누고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So Duolingo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It's reading, writing, speaking, and listening. 근데 토플처럼 막 딱 정해져서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뒤죽박죽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집중력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토플처럼 되게 막 logical하게 논리적이게 딱딱딱딱 적어서 내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생각하는 거 그냥 정말 영어를 like everyday life 할 수 있는 건지 미국 가서 정말 잘 말할 수 있는지 보려고 보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될 거는 스펠링. 왜냐면 요즘 autocorrect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펠링이 굉장히 약해져서 스펠링을 보면서 vocab도 보려고 하고 또 이런 writing이나 이런 listening 같은 거 딱 보자마자 이렇게 팍 패닉하지 않고 바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걸로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빈칸 채우기인데 이게 영어를 잘해도 되게 어려운? 뭐라고 하지? 컨텍스트를 보고 바로 탁탁탁탁 나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를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Day 2. So I've been working on my Duolingo and today I've been working on finding real English words in an actual word. 그래서 진짜 단어 찾기 그냥 보여주거든요. 진짜 단어가 뭐뭐 있는지 그거랑 그 다음에 들려주면 그거를 또 찾는 게 있어요. 듣고 나서 이게 아 진짜 단어인지 아닌지 보는 거. 그래서 이거는 좀 영어가 잘 들리시는 분들은 잘 하는 것 같고 저도 오늘 연습해봤더니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단어를 그냥 everyday life 단어들을 좀 훑어보거나 저번에 공부했던 토플 단어들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또 dictation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듣고 열심히 적어야 돼요. 사람 거기 AI가 그 sentence를 읽어주거든요. 그 sentence를 듣고 바로 적어야 되는데 세 번 들려주는데 듣자마자 바로 적으면 좋겠지만 전 성격상 잘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집중해서 듣고 기억나는 만큼 다 적고 계속 수정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듣는 게 저의 내가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pronunciation 이런 파트가 있어요. pronunciation은 읽고 발음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연습하고 시간 내에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아는 단어라도 좀 긴장이 되니까 더듬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With the rise of power plants that run on biomass, that material can be turned into energy. Like, 내가 아는 단어인데 biomass 이렇게 읽으니까 sentence 안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읽는 법을 연습하는 걸 지금 오늘 하고 있어요. 화이팅! What's up? So today is day 3. 그래서 오늘 시험을 두 번 볼 거예요. 두 번을 봐볼 건데 제가 지금 본 걸로는 보면 볼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이 AI 시스템이
돌려가지고 더 어려운 문제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토플처럼 그냥 질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는 점. 잘하면. 그리고 fill in the blanks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문제 안에, paragraph 안에 word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모른다 싶으면 그거를 찾으면 되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시험을 보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So I just finished taking the test and I got a very interesting grade. 115점에서 155점 차이라는 큰 점수가 있었어요. 그 vocab을 골라내는 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합산하여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점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시험을 더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y'all. So I didn't study at all yesterday because I wasn't feeling well. And I decided, you know, I'm determined to take it tomorrow. So I just bought the test. 그냥 이름이랑 카드 넘버랑 그것 information만 넣으니까 바로 결제가 됐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험 practice test 두 개 보고 일단 지금까지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vocab를 이렇게 distinguish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봤을 때 너무 갭 차이가 커가지고 방금 봤는데 115에서 145가 나왔어요. 너무나 큰 차이인데요. 이게 토플로 환산을 하니까 115는 92고 145는 토플 만점에서 1점이나 틀린, 한 1점밖에 안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갭 차이가 너무 큰데 제가 정확히 뭐가 틀린지는 알거든요. 뭐냐면 저는 그 vocab이 너무 약해요. vocab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practice test에서 틀린 부분을 안 말해주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 치기 전에 practice test 두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에세이는 토플처럼 길지 않고 얕게 그러니까 깊지 않은 내용으로 얕게 되게 많이 적어야 되는 요령. 그 다음에 뭐 다른 descriptive 하는 뭐 그런 거 사진 같은 걸 표현하는 거는 글이든지 말하는 거든지 그거는 최대한 자세하고 또 말할 게 없으면 또 왜 이런 상황이 있을 건지를 제가 추측해서 적는 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fill in the blanks는 sentence 안에 context 안에 단어가 거의 있다는 거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what else 그리고 vocabulary는 저의 실력인 걸로 so 방금 practice test를 두 번 봤는데 두 번 다 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시험을 그냥 봐보려고요 보고 아 모르겠어요 그냥 보려고요 wish me luck 보니까 이렇게 앱을 다운로드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앱 다운로드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건가 봐요 닝 So my test result came out. It only took me less than 24 hours. And I'll show you guys what I got. Dun! So I got 130. I did actually better than I thought because I really freaked out halfway through. I couldn't even finish some of the questions. It was way harder than the practice tests. So as you can see, conversation part and production. So this was the part where I misunderstood what I need to do with the question because I panicked. They asked me to talk about my thoughts, but instead I actually repeated the question. And I realized I actually have a lot of time left and I screwed it up. So I think that's why I got these grades for this conversation part. But overall, I think it was okay.
I can actually take one more test, but I don't know if I'm actually gonna do it or not. Okay, if you have any questions, leave it down in the comment section and I'll try to reply to you and help you to have a high score in Duolingo. I don't know if my score is a high score, but I think it's pretty high score for first try. So, see you guys next time.